네,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광합성을 통해 일단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인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냐? 자, 거기에 대해 살펴볼 건데, 실험 중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자, 토끼풀을 이용한 실험인데, 화분에다가 예쁜 토끼풀을 심어요. 토끼풀을 심습니다. 토끼풀이 뭐냐면 우리 그 클로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할 일, 자, 토끼풀을 일단 어디에 넣어둘 거냐면 어둠 상자에 넣어둘 거야. 어둠 상자에 일일. 하루 정도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는 이유는, 자, 토끼풀이 계속 이제 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이 있을 거단 말이죠. 어둠 상자에 넣어두면서, 자, 이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럼 다 이제 소모해서 사라질 거니까.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해주느냐? 빛의 3에서 4시간. 다시 노출을 해줍니다. 자, 새롭게 이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자, 이때 두 가지 조치를 해줄 거예요. 자, 잎에다가 이렇게 클로버 잎이 있습니다. 클로버 잎이 있어요. 자, 여기도 클로버가 있어요. 자, 조치를 해줄 건데, 저 어떤 조치를 해줄 거냐. 자, 여기는 덮어줄 건데, 뭘로 덮어줄 거냐면, 여기는 알루미늄 포일. 자, 노출시킬 때 한쪽은 알루미늄 포일을 덮어줄 거고, 자, 또 다른 한쪽은 자, 셀로판지를 덮어줍니다. 자,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 자, 이쪽은 알루미늄 포일을 덮어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나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셀로판지를 덮은 쪽은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한쪽은 광합성이 안 일어났을 거고, 한쪽은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뭐일 거냐면, 에탄올을 넣은 곳에, 에탄올에 물 중탕을 해줍니다. 에탄올을 넣은 시험관에 물 중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에탄올의 역할이 있어요. 에탄올의 역할이 뭐냐? 자, 이 에탄올은 엽록소를 녹입니다. 자, 엽록소를 녹이게 되면 잎이 탈색이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딱 남게 되는 거죠. 자, 물중탕을 해주는 이유는 반응이 좀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 에탄올을 직접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 비커에 담궈서, 자,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여기다 물을 채우고, 이제 여기에는 에탄올이 된 시험관을 넣어준 상태로 이렇게 끓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에탄올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자, 뭘 해주느냐?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반응을 시킬 거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반응 시킬 건데, 자, 요 용액은 뭐 할 때 쓰는 용액이냐? 녹말 검출할 때 사용합니다. 녹말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용액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자, 이 알루미늄 포일에 덮었던 요 잎 있죠? 물등탕을 해서 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 셀로판지를 덮었던 요 잎에서는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청남색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 다른 단어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영양소 할 때 등장을 하지만 이 청남색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다? 녹말이 들어있다 라는 거고, 자, 이 녹말은 결국에는 뭐다? 뭘 통해 생성되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알루미늄 포일에 조치를 했던 이 잎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로판지를 통해 통과한 이 빛이 광합성으로 이렇게 녹말을 생성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실험은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시험관을 뒤집어 놓을 거야. 시험관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담궈둡니다. 물은 이제 가득 채울 거예요. 물은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둘 건데, 여기는 이렇게 집게로 이제 막아둡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 여기 넣어주는 거는, 뭘 넣어줄 거냐면, 이거는 이제 검정말을 넣어줄 거야. 검정말을 넣어주고요. 검정말 넣어주고, 이 검정말은 이제 물 속에 사는 식물이니까, 수중식물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채웠잖아요. 여기 물을 채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입김을 불어 넣어줍니다. 빨대를 캐가지고 입김을 뽀글뽀글뽀글 해줄 거야. 좀 오래 해줘야 돼요. 자, 이 입김을 불어 넣는 이유는, 뭘 공급하기 위한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이 이산화탄소는 언제 필요해요? 언제 필요합니까?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자, 이산화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막아놔야 돼. 왜? 다른 기체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이제 뭐가 모일 거냐면 기체, 뭐가 모이게 될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불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빛을 쏘여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장치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빛에 노출을 시켜준다. 빛에 노출을 시켜주게 된다. 자, 빛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게 돼요. 기포가 올라와요. 기포가. 자, 빛에 노출을 하면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기포의 정체가 무엇이냐? 기포가 발생을 한다. 자, 이 기포를 집기병. 기포를
집기병에 모아요. 모을 집자에 공기를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집기병에 모아서 자, 여기에 뭘 댈 거냐면 불이니까 자, 향불. 향불을 대면 자, 불씨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체가 무엇인고 하니? 자, 조현성 기체인 산소가 됩니다. 산소. 우리 숨 쉴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을 일으킬 때도 필요한 이 산소가 발생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실험엔 토끼풀을 이용을 해서 녹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포가 발생해서 집기를 모았더니 향불이 다시 타게 되더라. 이를 통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 자,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녹말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산소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